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자, 오늘 지렁이 분변토를 사서 그 시장 갔다가 지나가다가 포근이에 들렸습니다. 지금 제 다육 어제 새로 나온 화분에다가 다육들을 많이 심어줬는데요.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자, 새로 나온 화분에 그 다육 심은 것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새로 만든 화분과 다육의 이 조합이 잘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만든 화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는 창 종류고요. 새로 만든 화분, 이거는 지난번에 만든 건데 월드사치 철화를 심었고요. 여기는 지금 지난번에 만든 것들 단도리서 철화하고 에이콘 철화가 심겨져 있네요. 지난번에 만든 화분들이고요. 오늘 만든 화분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톱스 종류입니다. 하얀색 돌을 깔아주었더니 더 깔끔하고 산뜻하게 보이네요. 이거는 지금 제가 리톱스 씨앗을 심고 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발화된 것도 있고 발화하는 중입니다. 자, 이 밑에 물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물이 없어요. 물을 좀 주고 가야 되겠네요. 자, 지금 제가 만든 화분이 이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 지금 호빗 땅에 제가 새로 심어주었습니다. 만든 화분이 20개나 되는데 숨어서 잘 보이지 않네요. 이건 지난번에 만든 거고 여기 있네요. 여기 저는 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분은 입술 모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라 모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지금 제가 토분을 색칠해 준것 성형철화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벌레 깍지벌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이렇게 여기도 심고 저쪽 화분에도 심고 이렇게 양쪽에 심어주고 왔습니다. 자, 지금 새로 만든 화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도 2개 정도 눈에 띄는데 여기가 많아요. 자, 여기 수선화 보이시죠? 자, 봄을 알리는 수선화에 제가 만든 파란색 화분을 이렇게 이용해 봤습니다. 화분만 봤을 때는 너무 잘못 만들어진 것 같고 어색했는데 수선화를 심어줬더니 어울리네요. 마음에 드네요. 자, 여기는 제가 만든 화분들이 많네요. 여기는 독일 샴페인 화분, 그다음에 이건 지금 성형철화 일부 화분, 매비나금 화분, 그다음에 여기 지금 화분들. 매직잼 골드 화분, 경월, 초상, 여기 화이트 그리니, 여기 지금 블러처스 화분, 천녀검, 안소니, 설산, 블러처스, 자, 트럼펫 핑키, 라울금, 이런 것들이 제가 만든 화분과 어우러진 그런 것들입니다. 살구미인금. 자, 제가 만든 것 중에 실패한 거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던 요 화분. 지금 파키피덤이 심겨져 있는데, 이거는 진짜 산에 절벽에 있는 파키피덤 같이 멋있어요. 요것도 파키피덤인데, 이것도 제가 만든 화분인데,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부용 화분, 부용을 심어 놓은 그런 것인데,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이게 지금, 방울복랑금과 석연화 심겨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자,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게 지금 수선화 심어 놓은 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 화분입니다. 제가 만든 화분들이 19개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나요? 저기, 요번에 만든 것 중에,
실패한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심어놓으니까 마음에 드는 까라솔 화분, 릴리패드 화분은 지난번에 만든 거고, 제가 화분을 만들다 보니까 실패한 거 같은데 또 심어놓으면 어울리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이 화분은 재활용, 재탄생된 화분. 여기 작은 화분들도 쿠페리나 자렌즈 만상 이런 걸 심은 화분. 자, 여기 지금 제가 만든 화분들이 이렇게 활용되어 있다는 것이 기분이 좋네요. 자, 이상 제가 만든 화분과 지금 어울리는 다육 또는 봄을 알리는 수선화 예쁘네요. 자, 지금은 오후 2시가 좀 넘었는데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